납치한 어린이들을 산에 데려간 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얘들아! 하늘 보고 있을 때 그 떠가는 구름만 보고 휘죽거려도 그 순간 어린이가 그거 보고 미소 짓고 행복하다면 그게 진짜 놀이에요. 여기 오는 애들 다 수십억짜리 아파트 사는 금수저들이라 사먹 먹어도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래. 카페에 함량이에요. 높을수록 좋아요. 10살, 11살밖에 안 된 어린이들이 매일 12시간씩 공부를 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어린이의 적이 학교와 학원 그리고 부모가 아니란 말입니까? 저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의 사상 그 자체를 변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를 반성합니까? 반성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아무것 씨가 주장하는 어린이 해방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행복한 어린이를 위해 노래한다. 아무뽕 씨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어른들 뿐입니다.